남편은 백수, 결혼하실 때도 백수였습니다. 결혼하기 이제 연애 때도 백수였고 결혼하기 한 달 전에 이제 취직이 됐어요. 예. 그런데 저는 이제 꾸준히 직장을 다닐 줄 알고 있었는데 네.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3개월 만에 또 그만두더라고요. 직장을 갖고 있었는데도 그냥 하다 그만뒀단 말이에요? 네. 그만둔 이유가 뭐예요? 그렇겠지. 그만둔 건 이제 저는 열심히 했대요. 근데 그쪽에서 또 맞지 않는다고 또 얘기가 나오고 네, 자기도 이제 거기서 너무 힘드니까 또 입사를 해도 쉽게 적응을 못하고 쉽게 관두고 이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어요? 남편한테? 제가 봤을 땐 좀 참을성도 좀 부족한 것 같고요. 네네. 사회생활을 많이 안 해봐서 그런지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몇 년 사귀시고 결혼한 거예요? 1년 좀 넘게 연애했어요. 그럼 연애할 때는 일을 안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? 그러니까 도서관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하고, 예. 만나고 이제 한 달 정도 되면 그만두더라고요. 그게 또. 근데 어떻게 결혼을 또 결심? 네, 이제 그때는 또 공부한다고 또 네, 자격증 네. 공부를 한다고 이제 취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네, 네. 이제 또 저희 아버님께서도 이제 취직은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.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될 줄 몰랐던 거죠. 지금 결혼하시고 남편분이 네. 벌어다 준 돈이 얼마입니까? 조금씩 해요. 80만 원, 90만 원 이렇게. 그거는 뭐 고정된 게 아니고. 네. 아기는 지금 몇 살이에요? 지금 세 살하고 이제 한 살. 아이가 100, 둘이에요? 둘째가 이제 100일 정도 돼. 세 살과 한 살이요? 네. 이제 막 교육비가 들어갈 때. 네, 이제 좀. 자, 그렇다면 지금 남편, 지금 네. 남편은 현재. 네. 지금 남편 한 분이세요. 네, 그렇죠. 지금 남편 현재 네.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? 지금요. 아니, 됐습니까? 아니요, 제주도에서 지금 마을 쪽 조련사 배운다고 네? 교육가요. 마을? 네. 거기는 마을. 어떻게 가게 된 거예요? 근데 어머님 아는 지인분 소개로 네네. 6개월 동안 이제 교육을 받고 나면 뭔가 길이 보이겠다고 싶어서 간 거예요. 네. 아니 근데 궁금한 게요. 말 그 조련사 6개월 지난다고 네. 하면 조련사가 되는 거예요? 그러니까요. 아니 뭐 취업이 네. 돼요? 바로 취업은 안 되고 이제 그쪽에서 또 자격증을 또 따야 되고요. 네네. 자격증을 따면 이제 100% 취업이 아니라 추천 정도를 해주는 거예요. 아니 생뚱맞게 나오네요. 아, 상황이 이런데 갑자기 잘려야 되겠네. 말이 좋다고 해서. 아, 지금 잘 이해가 안 가는데. 그러니까 그러면 생활비 같은 거는, 생활비 같은 거는 뭐. 아니요. 지금은 무상으로 교육을 받고 거기서 숙박 제공을 하니까 갔는데 지금 가기 전에도 제가 말렸거든요. 지금 애가 둘 딱 태어나기 시점에서 맞아. 가면. 생활비. 네, 생활비가 제일 걱정이고. 그러면 지금. 큰다고. 그 남편한테 네. 돈을 보내주고 계신 거예요, 그러면? 네. 지금 이제 보내주는 거는 이제 뭐 위생적으로 머리나 목욕비, 차비 이런 거는. 그런 거. 그럼 못 가게 좀 뜯어 말려보자. 아, 아기도 싸우고 이래서. 답답한 걸 다 좀 얘기를 하고. 네. 그러니까 싸우기도 하고. 아기가 몇 살, 네. 막내가 그때는 더 어렸겠네요. 태어나기 전이었었어요. 그런데 떠났단 말이에요? 네. 막달이었었는데. 태어나기 전에. 아니, 그래. 막달에 간 거예요? 네. 그럼 아기 날 때 혼자 났어요? 아기 날 때 혼자 났어요. 아니, 5월 31일에 났는데 그날 낳고 난 거 보고 6월 1일 날 갔어요. 오, 맞아. 정말 독하시다. 그 말, 제주도 말 돌아 이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갔단 말이야? 네. 나 진짜 섭섭하다 이런 얘기는 해봤어요. 말려보지 그랬는데. 저도 말리려고 했는데 또 시어머니께서 그냥 참고 있어야지 뭐 네가 싸워서 올라오라고 할 상황이냐 이게. 네. 이왕 간 사람은 거기서 열심히 하고 남은 사람이 알아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. 참아야지. 네, 참고 견뎌라. 그럼 좋은 날이 올 거다.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. 이미 보낸 사람을 또 다시 오라고 할 수가 없어서 네네. 6개월 동안 수료를 하고 자격증까지 따고 와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. 아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시어머니 되게 좀 야속할 것 같아요. 그러면 이렇게 섭섭해하는 걸 알아요 남편이? 알고 있어요. 제가 이렇게 뭐라고 얘기는 안 해요? 그냥 참고 기다려라. 다 이거는 또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다. 네. 지금 정원 씨는 어떻게 누구랑 살아요? 지금 신랑이 가고 남편은 저 혼자 애들 둘 못 키워서. 못 키워서. 네, 시댁에 지금 같이. 아, 시댁으로 들어가 네. 살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이 남편이 생활비도 지금 보태주지 않는 상황이고 애 네. 둘 키워야 되는데 시어머니가 네. 생활비를 대주십니까? 넉넉하게? 아니요, 그런 건 아니에요.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럼 지금 생활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? 지금 이제 신랑한테 물어보니까 시어머니를 믿고 갔대요. 네. 시어머니한테 또 이렇게 여쭤보니까 상황이 힘든 거예요, 경제적으로. 시댁도 지금 어렵다는 네, 거예요? 어렵다고. 아, 어렵다고? 네. 그래서 저는 이제 애기 뭐 필요한 거, 기저귀나 이제 육아용품 같은 거 필요할 때만 잠깐씩 얘기해서 주문할 때 이제 얘기를 해요. 어머니한테요? 예, 이런 걸 사야
있으니까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이제 사주시고 또 어머님이 또 미리 주시는 편은 아니시라서 제가 이제 통장에 조금이라도 있으면 제가 뭐 예, 생활비 좀 내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, 제가. 그 외에 돈이 필요하거나 이런 거는 일체 공급되는 거 아직까지는, 없고요. 네. 회사 한 살인데 지금 한참 예쁠 나이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충분히 못해요. 남들 다 해주는 거. 우선은 지원이 없으니까 애들 뭐 사주고 이런 거 못하고요. 그냥 핸드폰이라도 안 끊겨야 되니까 그런 거 내고 있거든요. 그런 건 생각도 못해보고. 네. 사실 세 살 된 첫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참 막 말하고 예쁘게 막. 너무 예쁠 때지. 저희 딸도 세 살이에요. 한참 딸이에요? 너무 예쁠 텐데. 딸이면 또 얼마나 예쁜 짓을 많이 하죠? 필요한 것도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, 지금. 찾아보면.